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대학교 바이오 발효 융합학과에 대해 소개해 주실 회장 노윤철 학우님과 부회장 강경진 학우님을 모셨습니다. 와! 와. 그러면 시작에 앞서 본인 소개를 회장님부터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11대 바이오 발효 융합학과 학생회장 노윤철입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11대 바이오 발효 융합학과 학생의 퍼즐의 부학생회장 강경진입니다. 퍼즐이 뭔가요? 아, 퍼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펄멘테이션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혹시? 영국 땡! 아니에요? 발효를 영어로 하면 펄멘테이션이거든요. 근데 펄멘테이션에서 펄을 따와서 즐겁게 생활하자 해서 펄질로 지었거든요. 아, 근데 되게 한번 생각해야 이해되는 그런. 그렇죠. 네네네. 학생회 이름인가요? 네, 학생회 이름. 아, 이제 두 분은 어떻게 해서 이 과에 오게 되신 거예요? 입학을 아직 안 하신 그 학우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테니까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성적이 국민대에 딱 맞더라고요. 국민대 찾아보니까 생명공학과를 가고 싶은데 생명공학을 하는 과가 없는 거예요. 화학공학과를 찾아봤는데 화학공학과도 없어서 아, 이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는 과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이제 딱 바이오 발효융합학과가 약간 화공생명공학과 같은 느낌? 그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진학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두 분 다 현재 과 생활에 만족하시나요? 네, 당연히 만족하죠. 네. 약간 느린 것 같은데 만족하시는 거죠? 네, 만족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대표적인 질문들을 몇 가지 준비해 왔는데요. 바이오 발효 융합학과 한번 과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먼저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혹시 발효라고 하면 뭐가 먼저 생각나세요? 발효? 김치? 청국장? 저희도 그런 대부분의 말씀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발효하면은 발효 식품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 우선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미생물이 자신이 갖고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분해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발생되는 산물들이 인간에게 유용할 때 넓은 의미의 발효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졸업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과에서 배우는 건 뭐가 있어요? 우선은 1학년 때는 지구과학 빼고 물화생 세 가지를 이렇게 먼저 배운 다음에 2학년에 올라가서 미생물학하고 생화학을 하고 또 이제 3, 4학년 때는 바이오 식의학이나 그리고 제약 그리고 유전공학 그리고 산업생물공학 더 심화된 과목들을 좀 많이 배우고 있고요. 교수님들 이제 연구실이 각자 있는데 그 연구실에서 뭐 실험이나 설계할 수 있는 좀 그런 기회들이 많이 주어지고 있는 저희 과입니다. 네. 오, 약간 되게 자랑거리가 많을 것 같은데 국민대 네. 바발융만의 자랑거리나 뭐 메리트 같은 거 있으신가요? 우선 1과학부터 생긴 게 유레카 프로젝트라는 과목이 생겼어요. 거기서 3D 프린팅을 하면서 교수님들이 뭐 과제를 내주시면 문제를 수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저희가 인공장비를 각자 만들어보는 기회를 얻었고요. 그리고 체육대 4연패 했지 않습니까? 아 진짜요? 과학기술대학 체육대 4연패를 했고 이렇게 뭐 공부도 하지만 운동도 잘하는 학과고 운동도 잘하는 학과고 쭈빼기! 놀고 같이 또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학과기 때문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많은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할 때나 하고 놀 때 놀면 그런 거네요. 네, 할 때나 하고 놀 때 그런 거하고 그럼 이제 발효하면 딱 김치? 그런 음식들만 생각나거든요. 혹시 이제 바이오 발효 융합학과면은 김치를 잘 담그시나요? 사실 저도 어저께 김치를 담그고 왔거든요. 네. 근데 과에서 담근 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김장을 하고 왔고 과에서는 김치 담그는 거에 대해서는 배우진 않고 대신에 저희가 1학년 때는 맥주 공장의 견학을 갈 기회가 주어져요. 그렇죠. 네. 맥주를 만드는 과정부터 뭐 맥주도 발효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또 공부하기도 하고 직접 가서 체험을 해보기도 하고 맛있는 실습? 맛있는 게 실습? 네, 실습! 전과하겠습니다. What the?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국민대학교 바이오 발효융합학과를 한 단어로 소개해 주시자면? 바이오 발효융합학과는 비빔밥이다. 비빔밥. 비빔밥. 비빔밥.
비빔밥이 다채로운 맛을 내잖아요. 화학이나 생명공학적 지식을 발효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융합해서 그만큼 폭넓은 분야에 대해서 또 공부할 수 있는 학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비빔밥이다. 이걸 보고 들어오시는 신입생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 해주고 싶으신 말씀 한마디씩 해주세요. 바이오 발효 융합학과에 관심 있어서 지금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우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 저희과에 오신다면 원하는 공부 정말 부족함 없이 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바이오 발효 갖고 오시면 됩니다. 오늘 인터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이제 회장 노윤철 하부님, 부회장 강경진 하부님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는 식용과였거든요. 오늘은 저도 식용과거든요. 네. 네. 오늘은 바이오 발효 융합학과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바발류 화이팅으로 마무리하시. 하나, 둘, 셋. 바발류 화이팅! 아 끝났다. 뭐 먹었어요? 돈까스.